야, 진짜 귀밖에 안 보여. 진짜 작네요. 네, 당연하지. 준수 형. 어. 형 발냄새. 형 발냄새. 아, 이제 많이 나왔다. 발냄새야 또 왜. 솔직히 멤버들이 봐주고 있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뭐 봐줄 수 있지. 아, 발냄새. 야, 좀 심해. 아, 나도 많이 봐줘서. 야, 솔직히 좀 심어. 야, 들어봐봐, 들어봐봐. 아, 야, 들어봐봐. 신발에 빼도 MC 조용해! 사람들이요. 잠깐, 준수 씨 변명 가겠어요, 변명. 신발에 빠져. 저 신발에 냄새. 아! 저 신발에 냄새. 아! 아! 얼마나 개뜨려. 미치겠다. 환기 좀 하자. 노란색, 연기. 야, 형 봐봐. 야, 눈을 감아봐. 앞이 안 보여? 이 바로 너의 미래. 아, 끝났어요. 네. 야, 너무하다. 네, 야, 너무하다, 너무해. 네. 네. 자, 다음 준호! 준호 군. 아, 여기 바로 콜되네요. 준호 군. 좀 생할 것 같은데. 준호 씨. 준호 씨가 봤을 때 준수 씨보다 내가 더 나은죠. 어리잖아, 어리지. 젊음. 자, 준호 씨보다 이게 더 낫다네. 조금의 거기서 흉내라고 흉내 흉내라고 자 가겠습니다. 세 번째 라운드 준수야. 준수야. 반말해도 괜찮니? 당연하지.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계속 반말한다고? 당연하지. 앞으로 좋아. 자 준수 씨 나 가까이 준아 갑시다 갑시다. 준아 눈 떴니? 눈 떴니? 와, 갑자기 눈 작은 공격이죠. 외모 공격. 아 다른 때보다 큰데. 사실은 나는 여유로 뭐 다른 거 당연하지 했지. 이런 거 이런 거. 아 뭐해? 아, 우리 팀 네가 뭐해? 엑스맨인가? 엑스맨인가요? 고발합니다. 아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서. 엑스맨. 엑스맨. 아닙니다. 자 우선 준호 씨 시작하시죠. 형님 제가 말이 이렇게 해도 형은 굉장히 존경하는 거 아시죠? 당연하지. 존경하는 형. 당연하지. 존경하는 형입니다. 형이 널 되게 아끼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네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린 거 좋냐? 존경한다고 말씀드린 거 좋냐? 잘한다! 오, 세다. 주식 괜찮아. 좋다. 주식 들어가면 들어가면 돼요. 그러면 기주세요. 패! 아, 뭐야, 좀 알려줘요! 자, 제 니쿠시 나간다. 저 니쿠시, 자. 네. 자, 서! 그리 아름다운 눈빛 교환 한번 하겠습니다. 강한 의지의 눈빛.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오, 찬성 이런 눈빛 하네. 자, 시작합니다. 차성대 니쿠, 시작! 너. 심슨 패밀리 캐릭터. 어 알지 예전부터 들었어. 그럼요. 당연하지 당연하지 알죠. 당연하지. 하여튼 형이라 불러야 되는데. 어 네. 아니야. 야. 오. 역시 저거 하는다. 게임은 어이, 둘 되게 게임은 오해하지 말자. 게임은 게임이군. 좋아하지 말자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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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바나나 먹을 때 허리 긴 원숭이 같은 거 네가 바나나 먹으면 너는 허리 원숭이 같아. 아니 원숭이는 허리가 원래 길어. 아기라. 가나요 가나 당연하지 가나요 가나 당연하지. 어이가 어이가 없어. 이제 넌 숙소에서 할아버지 같은 거야. 슬롱아, 너 방금 그때 옹 하고 긴다. 와, 이렇게 긴다고요? 방금 그때. 사실인가요? 정말 그렇게 끼나요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진짜로? 희망이야. 옹 하고 긴다. 너 얼굴 가까이 있으면
방금 네 콧구멍 속 바보에서 정말 부담스러운 거 알지? 아. 크긴 커요. 생김새야 뭐. 자섭, 그 아까 밥 많이 먹던데. 아까 촬영하면서 오옹 하고 방금 꼈지? 촬영하면서 방금 냄새? 꼈지? 아 역시 수영이 형. 아까 냄새 나긴 맞은 거 같았어. 약간 똥내 나긴 했어. 실망이야. 수영이 형이었나요? 아 실망이에요. 실망하지. 아 방송 좀 하지 말라고. 왜 그래 저 방구를 껴. 생리적인 현상이야. 어쩔 수 없어. 너 예전에 머리 길었을 때. 저 이거 셀 것 같아요, 저. 아, 머리 길었을 때. 그 짝 붙는 스키니 바지 입고. 아, 그 바지. 걸어가면은 우리 할머니 같은 거 아니지? 우리 할머니 같은 거 아니지? 아, 이승 승리! 아. 찬성이가 할머니라뇨. 아. 자, 마지막 승부입니다. 자, 태견대 스롱! 자자! 준비경 형, 형 이번에 준비 형이 엑스맨이야. 아, 우리 너무 좋았어. 자, 이제 딱 가겠습니다. 자, 시작! 자. 형이 배가 고파서 네 귀에 캔디 하나 좀 빼줄래? 내 귀에 캔디! 입밥 빼고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준대지 뭐. 아, 자. 스롱이 형, 키 정말 크고 멋있는데 키 빼면 볼 풀 없는 거 아니야? 처음부터 형 뭐가 없어? 그 인정해. 좋아. 반말 반말 맞나요? 당연하지 당연하지.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.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. 네네네. 우선 너 내가 입열면 넌 끝나는 거 알지? 맞아. 근데 이거 맞아. 아니야 괜찮아. 태견 은퇴. 아니야, 어, 끝났어. 비밀은 안 끝나. 끝났어. 당연하지. 그렇지. 당연하지. 아니, 끝나. 수렁이 형, 입 안 열면 고마운 거 알지? 어? 당연하지. 그래도 열어야지. 그래도 열어야지. 아, 5년 전. 5년 전. 연습생 때. 연습생 때. 숙소 앞에서 숙소 앞에서 내가 있어요.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. 포기할게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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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들고 싶다. 이거 안돼 안돼 안돼. 떨고 있어. 진짜 떨고 있어. 짱나 짱나. 숙소 앞에서 걸린 게 세 가지 되는데 약한 걸 하나로 말할게요. 소령 형. 술 마시면 기억 안 나는 날 그러냐고, 그죠. 좀 꼽나서 싫어, 지금. 나한테, 니킥 하다가, 무릎 지쳐진 거 아니지, 내 급발 때문에. 오, 이렇게 했어요, 정확하게. 이렇게 했는데, 이빨로 칵 찍어서, 무릎 지쳐진 거. 중요한 거는, 예. 태균이 이거 안 나오고, 내 무릎이 나갔어. 네. 아, 강한 이빨. 너, 형이랑 예전에 숙소할 때, 응? 승리들 수수고. 한스트리 맞죠? 숙소 살 때. 네 컴퓨터에. 보기. 2PM 쇼 엑스맨 패러디. 자, 아, 지금까지 엑스맨을 지목된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었을까? 자, 우선 최수 씨. 네. 저 엑스맨이에요. 그리고 태견 씨. 태견 너라고. 그리고 이쪽 제일 잘하고 있다 엑스맨. 엑스맨 좀. 아, 태견이 형이야. 근데 엑스맨. 여러분, 태견이도 주목해주고 니쿤 씨를 항상 주목해요. 뭐야? 있어? 없는 듯 아닌데 항상 저 연기를 잘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맞아, 아까도 사실 저한테 슬픔을 와가지고 연기 못해요. 어떤 거 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. 엑스맨에 관심이 많아. 전 연기 못해요. 전 연기 못해요. 어떤 거 하는 거냐 물어보.